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중기입니다. 이제 막 상해 팬미팅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. 드디어 상해 팬미팅을 마지막으로 2016 아시아 투어를 모두 마쳤습니다.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아무 사고 없이 그리고 정말 즐겁게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을 그런 아시아 투어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. 오늘 좀 공연에서 조금 눈물을 보여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오늘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저에게는 포근한 밤이 될것 같고요.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말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첫 시작부터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3개월 했더라고요. 서울에서 시작으로 드라마가 끝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, 많은 곳에서 여러 장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고요.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많은 사람 보내주신 팬분들, 특히 한국에 계신 우리 키엘 여러분, 그리고 많은 각 국가의 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까 무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정말 노력하겠고요. 당분간은 군함도라는 영화에 매진하면서 또 제가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서 즐겁게 촬영을 할 건데요. 정말 멋있는 작품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조금은 기다려 주시지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좀 다시 한번 울어서 좀 창피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내주신 그런 많은 눈빛들 잊지 못할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이 아시아 투어 팬미팅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현장에 못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많은 생중계를 통해서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함께 해주신 또 친구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고마웠어요.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되세요. 완안.